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뿐 자신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쓴 대독 담화였습니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권현주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오늘 오전 10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지만 자신의 측근 비리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가 연루됐건 간에 부패에 대해선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부패를 척결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자신의 측근뿐만이 아니라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으로 검찰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 합의하에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박 대통령이 4.19 재보궐선거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사태를 조기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입장 표명이 늦어질 경우 재보궐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성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진실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전 회장의 두 차례 사면이 법치를 훼손하고 경제도 어지럽힌다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태의 원인을 두 차례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참여정부와 야권으로 화살을 돌린 겁니다. 더불어 참여정부에 무슨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탁을 한 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현 정권 입장에선 그다지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옵니다. 예, 대통령이 여당 측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셈인데요. 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야당은 성전 회장의 특별 사면 언급에 대해 대통령마저 물타기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직접 장면 보시겠습니다. 생뚱맞은 사면 관련 발언에서 물타기를 넘어 수사에 대한 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검찰 총수의 대우를 보는 듯합니다. 검찰 수사 지켜보고 특검하자는 말에서는 증거 인멸 시간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까지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은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통령마저도 물타기에 나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사는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발휘하는 통치 수단이며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정황이나 물증을 가지고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물타기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문 대표는 오늘 성남 중원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유감을 말했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말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완종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에서 상설특검법에 의한 기존의 그 특검이 아니라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그 특검법을 공식 발의했다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는 오늘 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범위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대통령 측근 8명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과 경남 기업이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의 의혹에 대해 이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하도록 하고 파견검사는 15명, 특별수사관은 45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간은 기본 90일로 하되 20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즉 특검 규모나 수사기간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확대된 내용입니다.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전병헌 대책위원장은 특검법 제출에 앞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검찰 수사 진행 과정도 좀 짚어보죠. 일각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의 소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홍 지사 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검찰은 이번 주 중반 이후 성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그 이후 이완구 전 총리를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현직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 전 총리가 어제 퇴임을 한 데다가 내일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승패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강도가 달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